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성의 70%가 일생 중에 한 번은 아래쪽에 불청객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긴 지리다. 지리다. 현재 세균 침입 코드 레드. 레드. 지원 요청 바란다. 이런 상황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르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베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년 맞이 특별한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친구를 집에 초대하기 전에는 집을 쾌적하게 유지해야겠죠? 여러분도 친구 올 때만 청소하는 거 아니죠? 사실 나도 그래. 평상시에도 질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기본 팁 몇 가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착용할 경우 꽉 끼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통풍이 잘 되는 넓은 통의 옷을 입어주시고 또 면소재의 속옷을 선택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 외음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너무 자주 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한 분들은 깨끗한 손으로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는 것이 좋고, 여성 청결제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내 유익균이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팬티라이너나 생리대는 통풍이 잘 되지 않게 해서 습한 환경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유기농 순면 제품을 사용해주시고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은요, 바로 저의 베프, 저의 친구를 질에 초대하는 것인데요.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산균이라고. 그 중에서도 요즘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유산균이죠. 이너플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웬 유산균? 이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성의 질에도 장처럼 유산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 여성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질에 서식하는 유산균은 pH 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해로운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건강한 질 관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질 속에다 직접 넣는 건가요? 노노. 여기 보시면 작은 캡슐이 있죠. 이 캡슐을 그냥 쏙 하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캡슐이 큰 편인데요. 이너플로라는 캡슐이 작아 목 넘김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산균이 도대체 어떻게 질까지 도달하는 것일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너플로라 나라에서 온 우리 친구 산균이는요, 위산과 담즙산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우리가 캡슐을 섭취했을 때 철벽 방어를 하면서 소화기관을 무사히 통과, 10억 개의 보장균 중 일부를 장에 남긴 후 안전하게 항문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산균이의 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항문에서 질까지 천천히 열심히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사과학인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너플로라에 들어있는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질내 건강에 필요한 유익균을 성공적으로 증식하고 질 건강 기능성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SCI 논문을 포함 총 12건의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고 해요. 또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 질염 현상 개선, 질염 현상 재발률 감소, 질내 균총의 정상적 회복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 여성 건강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발견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어요. 유산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을 얻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질 유산균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장 건강 이외에 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별 인정을 받은 유산균은 현재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종종 여성의 질에서 분리한 균질을 가지고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성의 질에서 분리했다고 해서 모두 여성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너플로라에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보장균수도
10억 개라 제가 믿고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먹어본 제품 중 이노플로라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또 예전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먹다 보니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노플로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성이 본래 지니고 있던 건강한 상태, 건강한 유산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청소년부터 폐경기 여성까지 전 연령대의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 저처럼 성분에 예민하신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합성 착색료나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산균이를 초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산균이를 초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년 맞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완료! 무려 10분을 추첨해 이노플로라 31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 혹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이노플로라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브랜드의 프로모션 코드를 요청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흔쾌히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코드는 뉴 오리진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하고 제가 정보란과 댓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